근데 코딩하시면 언어 뭐를 메인으로 쓰시는 건가요? 주로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이렇게를 많이 씁니다. 워낙 활용도가 높아가지고 리액트 네이티브라고 바로 그걸로 해야 이제 둘 다 아이폰, 안드로이드 둘 다 돼서 아예 그냥 자바를 하는 게 네, 자바 스크립트긴 한 자바 아, 자바 그쵸, 다 다르니까 자바 스크립트 아. 그래서 그 비유 막 인도와 인도네시아 막 햄과 햄스터 이렇게 비유합니다. 완전 다르다. 안녕하세요, 조코딩입니다. 네, 오늘은 네, 눈쟁이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겸 세팅 사장? 눈쟁이라고 합니다. 예전부터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가성비에 가성비로만 이제 장비를 구성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많이 터졌습니다. 아, 이거 장비를 한번 그래도 좋은 걸로 한번 업그레이드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눈쟁이님께 컨설팅도 받고 좀 장비를 그래도 좀 좋은 걸로 한번 바꿔보려고 오셨습니다. 나의 제가 제일 고민이 이제 음향 쪽이 좀 제일 고민이었는데 플러그인 이런 거를 굉장히 잘 쓰시더라고요. 아, 방송 그렇죠. 사실 플러그인이라고 하면 그 생방송에서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믹싱. 그러니까 오디오를 녹음을 받고 그거 가지고 믹싱을 해서 막 음악 작업하거나 그런 분들이 보통 사용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생방송에 사용을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딜레이 없이 퀄리티 잘 나오는 플러그인들을 좀 조합을 해가지고 생방송도 보정이 된 좀 깔끔한 톤으로 나갈 수 있게 그렇게 오디오 세팅을 보통 잡아드리죠. 네. 일단은 저희가 전달받은 거는 아, 마이크 두 개 베페 바꾸시고 원래 카메라 알파 6400이었는데 R50으로 새로 샀고 원래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화면에 안 보이게 세팅해두고 쓰셨나요? 아 원래는 그 두 명이서 방송할 때는 이게 두 개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 그래서 그때는 그 블루 예티 그걸로 썼습니다. 아, 그 두 명이서 하나씩 따로 쓰실 예, 일단 그러려고 이제 두 개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설치해둘 필요가 없겠네요. 아, 그래요? 다들 이 정도로 쓰세요? 저는 약간 뭔가 목이 계속 거북목이 되는 것 같아서 일부러 높이긴 했거든요. 아, 보통 쓰시는 분들은 사이즈 32인치는 웬만하면 잘 안 쓰시고요. 아, 그래요? 27인치나 그것보다 작게 쓰시고 이제 만일에 모니터를 큰 걸 쓰고 싶다고 하면 좌우로 갈라서 쓰시긴 하죠. 좀 눈을 마주치면서 찍는 것 같이 쓰고 싶다 하면은 엘가토의 프롬프터 생방송에 맞게 약간 조금 미니미하게 밑에 디스플레이까지 달아가지고 나온 게 있거든요. 와 대박. 거기에 뭐 모니터링하는 환경을 띄울 수도 있고 채팅창을 띄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대본 띄우실 수도 있고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사실 렌즈를 쳐다보면서 말하는 것처럼 나오니까 그러네요. 엔비디아에 요즘에 눈 초점 이렇게 옮겨주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쓸까 그게 네. 약간 눈이 사시처럼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게 나오려면 눈이 막 서양인들처럼 막 엄청 막 이렇게 또렷하게 나오면은 어느 정도는 괜찮은데 완벽하게 계속 인식이 되는 게 아니고 하다가 잠깐 풀실 때가 있고 하다 그래요? 보니까 아 그럼 이상하게 그러면 갑자기 눈이 이렇게 왔다가는 그런 게 나와가지고 괜찮지 않을까 해서 써봤는데 좀 그렇게까지는 전자 카페도 되게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전에 소리가 한번 되게 이상해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원인을 찾을 수 없었는데 그 눈쟁전자 질문 게시판에 올리니까 어떤 초고수분이 계셔가지고 되게 잘 답변하셔서 해결했습니다. 그냥 저 없어도 알아서 사람들이 잘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거기는 뭐 세팅 몇 명 정도 되시나요? 총? 방문 세팅으로 방문 세팅이 몇 번 정도? 방문 세팅은 그래도 한 200건 넘는 거 같아요. 200건. 그거 말고 이제 뭐 원격 세팅이나 컴퓨터로 직접 들어가서 하는 것들을 워낙 이제 많이 했었다 보니까 몇백 건 되긴 하죠. 아, 사무실 그것도 잘 봤습니다. 이사 아, 예. 가산에 계신다고. 아, 네. 가산에. 댁은 멀리서 오세요? 네. 댁은 김포에 있어가지고 약간 이사도 고려는 하고 있어서 20분 거리 정도로는 줄여놓는 게 좀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삶의 질이 되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가까운 거랑 직장이랑. 아, 그렇죠. 그래서 완전 처음에는 집에서 업무를 했던 것도 사실 그런 시간을 다 없애버리고 싶어가지고 했었는데 일을 안 하고 싶을 때도 아, 맞아요. 강제로 옆에 있으니까 뭔가 맞아요. 연락이 오거나 하면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맞아요. 분리는 무조건 시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결합형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일어나자마자 이사도 아예 안 좋습니다.
저희가 조명을 세팅을 하면은 이게 가끔 방 등을 켜고 세팅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조명 따라서 약간 조명 켈빈이 5600인데 5600이 아니고 5800으로 나온다든지 사실 살짝 그 정도 틀어진 거 엄청 상관없긴 한데 그런 거 체크하는 그러니까 아. 색 밝기랑 이제 색 온도라든지 색 정확도 그리고 이 밑에 아예 스펙트럼까지 보여주거든요. 와. 색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기 앉았을 와. 때 그거를 좀 기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래서 얘는 찍어보면 한 4000 정도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색 정확도가 얘는 좀 낮죠? 82%인 거거든요. 이제 색 정확도가 이런 낮은 애들은 기본적으로 초록색 계열이 끼니까 초록색 계열의 반대 색깔을 카메라에서 세팅을 잡아가지고 넣어준다든지 이제 그런 걸 좀 졸졸을 해가지고 맞춰주네요. 모니터 자체도 이제 예를 들어서 너무 심하게 틀어져 있는 경우는 네. 제가 캘리브레이션 장비도 있어가지고 그거를 조금 고정을 해드리는 그 중소기업 모니터들이 이제 그게 네. 틀어져 있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아, RM이 속 체온을 깔아놨는데 뭔가 설정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경우. 사실 이걸 좀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게 어떤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아 그쵸 이게 네. 처음 사용을 하면은 아니 뭐가 뭐부터 건드려야 될지 왜 진짜 뭐부터 건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맞아요. 하나하나 다 써보면서 배웠거든요. 아. 설명서도 해외 그 공식 설명서 보고 오. 근데 공식 설명서만 가지고는 사실 이해가 거의 안 되는 수준 좀 처음 적응하는 데는 애를 먹었는데 지금은 사실 뭐 적응이 다 돼 있죠. 코딩도 좀 하세요? 코딩까지는 예전에 제가 하셨어요? 로봇 응용학부를 나왔거든요. 진짜요? 하긴 했었는데 사실 거의 기본 수준이었죠. 엔비디아 브로드캐스트는 이미 그래도 깔아서 쓰긴 하셨네요. 이게 그 눈 이런 거 테스트도 해보고 녹이 주제로도 했는데 쳐다보는 거잖아. 오. 약간 눈이 네. 본인 눈이 아닌 것 같아. 좀 이상하네요 진짜. 갑자기 앞보고 있다가 갑자기 카메라를 쳐다봐요. 아 그러네요. 무섭습니다. 약간 눈이 내 사이즈가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막 아 이게 외국인에 맞는 거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 키면 두 개가 같이 녹화가 되기 시작하죠? 아 그러네요. 녹화를 그래서 끄면은 여기 소스에는 이게 달려있는데 여기 소스에는 캔만 녹화가 됩니다. 그러면 뭐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 할 필요는 없나요? 하드웨어는 지금 사양으로는 그래픽카드는 전혀 문제 없을 것 같고 CPU도 사실 뭐 게임 방송하시는 게 아니라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CPU를 좀 더 좋은 걸 쓰긴 했었는데 온도가 계속 올라가가지고 쿨러를 교체하고 그러면서 그냥 CPU도 같이 낮췄거든요. 사실 아 이 정도는 너무 과한가 싶어가지고 굳이 그러실 필요는 그런가요? 없었을 것 같은데 코팅하시면 언어 MOS를 메인으로 쓰시는 건가요? 주로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이렇게를 하십니다. 활용도가 높아가지고 코틀린은 안 쓰시는 건가요? 코틀린은 네 리액트 네이티브라고 아. 바로 그걸 해야 이제 둘 다 아이폰 안드로이드 둘 다 아, 아예 그냥 자바를 하는 게 스크립트긴 자바 그쵸 다 다르니까 자바 스크립트 그래서 그 비유 막 인도와 인도네시아 막 햄과 햄스터 이렇게 비유합니다. 완전 다르다. 저녁에는 뭐 컨텐츠 딴 거 하러 가시나요? 세팅 쪽도 상담도 있을 아, 거고 상담. 원격 필요한 건 하고 컨텐츠도 촬영하고 벤치 해야 될 것도 아. 해야 되고 아. 보시는 네. 약간 쓰리잡 하는 느낌이라 아, 좀 줄여야죠. 아, 캠에 지금 오디오가 안 들어와 있네요. 아, 한번 일단 들어봅시다. 지금은 약간 화이트 노이즈 같은 게 있을 텐데 그게 저 산 플러그인을 집어넣고 세팅을 좀 만지면 아 깔끔. 네 깔끔해집니다. 아 탑뷰 한 번만 꽂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탑뷰. 탑뷰를 꽂아서 화면 나오는 것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탑뷰를 쓰시면 언제 쓰시죠? 강의할 때 혹시 그 키보드 모습도 찍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보통 탑뷰 하면은 어떤 식으로 많이 사용하나요? 탑뷰는 뭔가 리뷰를 할 때 아, 많이 할 때. 사용을 하시죠? 또 초점이 아 그냥 흐린 거였네요. 아 지금 카메라를 카메라. 보다가 아. 얘를 보니까 아 이게 아. 맞춰진 거였네. 아 그래요? 아 됐습니다. 아우 정말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뭔가 방송 시작할 때 해야 될 것들이 그거 기본적인 거 알려드릴게요. 껐다 켰을 때 아, 해야 되는 거. 아, 좋습니다. 지금 윈도우 켜자마자
저 아까 에이블톤도 자동으로 켜지고 네. 저 토탈믹스 프로그램도 켜져 있고 그리고 카메라 프로그램도 켜져 있고 사실 세 개가 그냥 컴퓨터 켜는 순간 자동으로 켜지기 때문에 이제 그냥 OBS 켜서 방송 시작 녹화만 따로 하실 거면 이렇게 녹화 시작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 이렇게 이제 바꾸셔가지고 만일에 이런 식으로 장면을 바꾸면서 한다고 했을 때 아까 그냥 이 소스만 녹화가 되면은 캠 따로 못 쓰니까 편집할 때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이거 녹화된 거를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보면 캠은 좌우 반전 같은 거 안 돼 있는 그냥 생자 캠 화면만 깔끔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코드도 이 화면이 계속 나오는 이 화면 여기인가요? 네네네 여기 아 여기구나. 네. 이 화면이 이제 따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와 감사합니다. 너무 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이거 나머지 네. 스피커 케이블이랑 네. 스피커랑 요거 그 젠더는 제가 링크를 따로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나머지 레캠 연결하시는 거랑 스피커 하실 때 그 네. 비즈니스 카톡으로 제가 네. 감사합니다.